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새 학기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입학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보석과 같은 또 우리 새내기들 신입생들을 올해도 많이 보내주셔서 참 우리 캠퍼스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쳐서 공부도 사역도 그리고 모든 준비들도 더 뜨겁고 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첼로 음악의 아버지로 흔히 평가를 받고 있죠.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조국이 빼앗기고 조국에서 떠나야 했고 평생 조국을 돌아가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10살 때부터 첼로를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평생을 첼리스트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란 이후에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으로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이 점령을 하면서 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지요. 그의 조국 카탈루냐는 1930년대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나 프랑코에 의해서 자치권과 모국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프랑코 정권을 인정하자 항거의 표시로 공식적인 연주를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흐서거 200주년이 되던 1950년 그는 다시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였고 9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연주를 이어갑니다. 1971년 유엔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로로 그에게 유엔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유엔 총회석상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수상 연설을 하지요. 저는 카탈루냐 사람입니다. 현재는 스페인의 한 지방입니다만은 카탈루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오늘 카탈루냐의 짧은 민요 한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곡을 지난 14년 동안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꼭 연주해야 하겠습니다. 새들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카탈루냐 새들은 하늘을 나르면서 peace, peace, peace 하며 노래합니다. 저에게 이 노래는 바흐나 베토벤의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 노래는 나의 조국 카탈루냐에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스피치를 마친 후 95세의 첼리스트는 첼로를 부둥켜 안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새들의 노래. 이것은 카탈루냐의 민요이자 예수님의 탄생을 찬미하는 크리스마스의 캐롤이었죠. 망명자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불러서 망명자들의 주제곡이라고 불리던 곡이기도 합니다. 3분 11초의 짧은 연주였지만 그 노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조국을 울렸고 그의 백성들을 울렸고 온 세계를 울렸습니다. 혼이 깃든 노래. 혼이 깃든 노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혼이 깃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잠시 동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다시 모였고 그들은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혼이 깃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덮이고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다가 갑자기 일곱 젊은 집사들에게로 앵글을 바꿔서 클로즈업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앵글을 옮겨서 또 클로즈업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고 있었던 사람 스데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던 그는 결국 공회까지 끌려갔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보였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민족이 범했던 죄를 강력하게 꼬집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었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공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와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젊은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다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권력자들은 살육에 칼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죄로 죽이고 잡아 가두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다 멀리 지방으로 다 피신을 갔답니다. 권력자들은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남녀들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다 가두었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 용감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요, 이것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냐. 우리들에게 이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 사역자들의 모습, 처음 설교자들의 모습, 처음 신학도들의 모습,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의 끝이 뭔가 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인 것처럼,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학문으로 무장하고 사역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두운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만큼 더 가야 이 어둠이 끝날지, 아니 내가 내 생애 가운데 이 어둠이 끝날지도 예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것인지 들판의 어둠은 갈수록 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들려줍니까? 한 사람은 잡아서 죽였고, 본보기로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렇게 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무서운 박해 소식은 입소문으로 지방에까지, 피신해 갔던 지방에까지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축되었습니까?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돌아섰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더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 무슨 질병에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서 때려도 여기 막 손가락에 피가 나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인생길에도 그렇고 사역의 길에도 그렇고 참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길이 보이지 않고 얼만큼 더 가야 이 어둠이 끝날지, 얼만큼 더 참고 얼만큼 더 기도해야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문득 묵상하다가 두 편의 동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이, 커다란 어둠이 꽃들을 재웠다고 큰 소리치지만 꽃들은 자는 척 향기로 이야기 나누는 걸 어두움은 그건 모르지요. 이주 시인의 그건 모르지요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을 조성하면 어두움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가두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답니다. 김정순 시인도 어두움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꿈을 꾸렴. 무서움이, 그리움이 푸른 약속으로 살아난단다. 산 넘어가는 빗살들 풀잎 깃과의 메아리로 번져온다. 어둠이었지 못했답니다. 푸른 꿈을 꾸는 사람들 잠재우지 못한답니다. 이들은 어쩌면 복음의 푸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온 나라가 뒤덮이고 온 세계가 뒤덮이고 복음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푸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잠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지요. 푸른 꿈을 꾸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빌립이라는 젊은 지도자는 사마리아 한성에 내려가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답니다. 어두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인데 푸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그들의 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유명인사도 아니었고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그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말씀에 전념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념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전념했다. 모든 포커스와 모든 시선을 그곳에 맞추고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미국 남부의 한 술집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벌써 경찰이 웽웽대는 소리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싸움꾼들은 다 도망을 갔고 경찰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그 술집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트럼펫 주자에게 툭 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그 트럼펫 주자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누가 싸움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즈 뮤지션이었던 루이 암스트롱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연주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상관없이 자기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뮤지션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도 이렇게 전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앞으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 예배를 전 사람들에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잠깐 스마트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문자가 왔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럴 필요 30, 45분 동안 안 하면 우리 생명이나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문자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접어놓고 이 짧은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전념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때는 찬양에 전념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온마음을 다 모두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전념하고 이 짧은 예배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전념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헤쳐나갈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지요?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2년 동안 기도했던 교수가 그곳에 있었답니다. 2년 전부터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2년의 세월을 달려왔을 때 오늘 그 캠퍼스에서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부흥의 역사가 저쪽 태평양 건너 켄터키 주에 옥수수밭 한가운데로 열려있는 한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침에 정신 리더십 아카데미의 임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총장님 힘내세요. 새 학기 힘내서 감당하세요. 그러면서 끝부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념했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제 두루미는 몽골 초원에서 지내다가 겨울이 오면 히말리아를 넘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인 인도로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리아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일까? 많은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8,000m 히말리아를 넘기 위해서 세제두루미는 먼저 체질부터 바꾼답니다. 봄부터 식성을 초식에서 잡식으로 바꿔서 먹이 주머니 등 몸집을 줄여 몸을 가볍게 한답니다. 그리고 공기 주머니를 두 개로 나누어서 호흡법을 바꾸는데 가늘고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들숨을 조절하는 호흡법을 훈련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8,000m 상공을 갈 때 그 차가운 얼음이 자기의 심장을 아예 자기의 폐를 얼어붙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을 개발한다고 하죠. 셋째, 살아남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항상 동료들과 공동으로 비행을 한답니다. 우리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지만 한 사람이 앞서서 날아갈 때 그 대류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지만 뒤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뒤에 사람의 앞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동료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그렇게도 히말리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100m 이상의 상승 제트 기류가 형성될 때 그 기류를 타고 순식간에 히말리아 봉우리를 넘는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뇌 가운데 심어놓은 DNA겠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놓은 DNA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운 밤을 허덕이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들 속에 담아놓은 DNA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상승기류를 타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그들의 어두운 밤에 더 강해졌다고 전하면서 그 비결을 오늘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충만했다. 기도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복음으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했다. 그리고 오늘 이 비결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면서요. 교회 상황이 어렵다면서요. 어둡다면서요. 그런데 당신들은 충만하십니까? 아니 당신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알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학교가 시작될 때 당신들의 선배들도 그렇게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냈다지요? 1913년에 6기 졸업생 역사상 최고로 많은 33명의 졸업생들이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무너진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연행이 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다가 더 고문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충만, 충만, 충만. 그러다가 또 고문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예수, 천당. 고문하던 경찰이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면서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다지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몸에서 튀어나옵니다.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중하여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워낙 건강에 이중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4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1944년 4월 15일 이 땅에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대들도 부디 승리하시오. 그 이름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22년 힘차게 섬겨온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충만하십니까?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데 당신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한 학기 몸부림치실 것입니까? 당신들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잘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이 모든 일은 강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더 강해졌던 선배들처럼 이 학기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새 학기에 문을 여십시다. 몇 개월째 제 입술에 가득한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선창자가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